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구월을 응원합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나흘간 축제가 펼쳐졌던 서울국제공원에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축제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는 지난 토요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올림픽 블루바드의 연도를 가득 메운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개빈 뉴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규제 법안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고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롱비치 지역에서 지난 주말 12시간 동안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두 달간 LA 시내의 7-11 매장에서 최소 14건의 청소년 플랩시몹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LA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빈 사무실에 데이터 센터가 대신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LA를 방문해 기금 모금 행사를 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는 지겨운 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세금의 여왕이라면서 세금 부과를 좋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02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수백 명에 달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주민 전력 공급도 끊긴 상태입니다.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연쇄 맹폭으로 중동이 전면전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를 제어할 국제사회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마무리됐습니다. 다저스는 전체 승률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쳐 플레이오프 내내 홈구장 2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는 54홈런 59도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양키스의 에런 재즈는 58홈런 144타점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제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는 애틀란타와 뉴욕 매치 그리고 애리조나가 와일드카드 티켓 두 장을 놓고 경쟁을 이어갑니다. LA 램스와 LA 차저스가 시카고 베어스와 캔자스 시티에게 각각 나란히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안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안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오늘 버라이즌 쓰시는 분들 전화 안 되시죠? 버라이즌 현재 아우리지가 뭐 다운됐다라는 보도가 방금 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청취자 제보로 처음 보도를 해드렸는데 버라이즌이 통화가 안 된다, 버라이즌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고 제보를 주셨는데 결국 버라이즌 측이 지금 통신 두절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 시카고에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에도 버라이즌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이렇게 한 줄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계속 속보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나흘간 뭐 행복했다,
넌 뭘 샀냐? 오래간만에 고향의 정수를 맛봤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사람들 잘 못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아직 외롭습니다. 이민 생활이. 나흘간 펼쳐졌던 LA 한인축제 성황 예막을 내렸습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역대급 규모로 펼쳐진 한인축제. 매일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인사회의 문화 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한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몰려 각종 부스에 줄을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펼쳐져 주류 사회에서도 주요 문화로 인정받는 LA 축제 인기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서 좀 달라진 점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있죠. 네, 쬐끄만 카메라, 작은 카메라, 예.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을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셀카봉 아니면은 뭐 기블리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고프로 이런 거 들고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LA 한인 축제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달라진 세상이죠. 이번 LA 한인 축제에서는 사상 최대로 마련된 한국 농수산 엑스포 부스를 비롯해 총 291개에 달하는 장터 부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 한국에서 온 행사 참가자 등 글로벌 인파가 가득 축제장을 메우기도 했었습니다. 한인 축제의 백미로 올해 최대 규모로 준비됐던 이 농수산 엑스포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강원도 다예요. 네. 총 169개 업체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발길을 사로잡은 농수산 부스는 각종 전통음식 그리고 지역 특산품, 건강식품, 다양한 품목으로 한인들에게 고향의 맛과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타인종들도 다양한 한식에 대해서 야! K푸드가 이렇게 많아요? 하면서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바베큐, 군옥수수, 빙수, 아이스크림, 맥주, 여기에 한국의 치맥까지 나흘 내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은 한국 전통 문화 공연입니다. 축제장의 중심인 서울국제공원 특설 무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이 줄을 이어서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습니다. K-POP 아티스트 공연도 있었고요. 한국 전통 문화 공연도 있었고요. 태권도 시범, 패션쇼, 뭐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졌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아가는 한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축제였으면 물론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위상을 반영하듯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적극 참여해 축제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은 첫날 개막식 때부터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한국 전통 민요와 춤, 뭐 방글라데시, 멕시코 전통 공연, 훌라댄스, 클래식, 팝 공연, 뭐 다채로운 공연이 메인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향수 밴드의 가요 메들리 연주,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공연,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계 코미디언 폴킴의 사회로 진행한 K-POP 페스티벌, 뭐 뜨거운 열정이 무대를 뒤덮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시니어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나도 LA 스타, 불닭 볶음면 빨리 먹기 등등의 공연이 무대를 지속적으로 장식했고 저녁에는 키스 FM의 인기 진행자 조조의 특별 MC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대로 마지막 무대는 K-POP과 한류 1세대로 꼽히는 김현정 씨가 장식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LA 한인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바로 제51회 코리안 퍼레이드도 한국일보 미주본사 주최로 지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한인타운의 중심인 올림픽 거리에서 수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와,
네, 이게 건너왔는데 여기... 세대 간 단결과 인종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다 함께 더 좋은 한인사회를 주제로 진행된 올해 제50일의 코리안 퍼레이드는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들 또 주류사회 주요 정치인들이 함께 나와서 희망찬 미래로의 새롭고도 당당한 전진을 다짐하는 화합의 대행진으로 치러졌습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에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서울메디칼 그룹의 리차드 박 회장이 퍼레이드의 상징인 그랜드 마샬을 맡았습니다. 또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미국 내 3대 치안기관인 LAPD 수장에 오른 도미닉 최 경찰국장이 LAPD가 자랑하는 모터사이클 퍼포먼스 팀과 또 위용당당한 경찰 차량 행렬을 앞세워서 퍼레이드를 펼쳐 연도에 나온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어제 오후 라인 화재의 재발화로 인해서 새로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3분 기준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 쉘프국은 세븐 옥스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고 엔젤레스 옥스 지역에서 대피 경고가 발령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배치된 구조물 방어, 자산과 추가 자선 방어 등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어와 관련 라인 화재는 9월 5일에 시작됐고 39,2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 진화율 83%인데 지금 거의 진화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재발화가 생겨서 새로운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LA 시내 세븐일레븐 매장에서는 최소 14건의 청소년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말리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과속 방지를 위해 5대의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로컬 소식 정유로 기자가 종합합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LA 시내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최소 14건의 플래시맵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LAPD는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주로 금요일 저녁 자전거를 타고 세븐일레븐 매장 앞에 집결해 매장에 한꺼번에 몰려들어가 매장 안에 음식과 담배 등을 훔치면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창문을 부수는 등 기물파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매장으로 몰려들어와 강도행각을 저지르기 때문에 매장 내의 점원들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LAPD는 용의자들의 새로운 감시카메라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코 로버슨의 한 세븐일레븐 매장은 최근 수주 동안 두 차례나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이동식 감시 트레일러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LA론에서 청소년들의 플래시맙 강도행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피해액이 $950 미만인 절도행각에 대해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프로포지션 47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플래시맙으로 LA론 세븐일레븐 매장에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순찰을 대폭 강화했으며 위장수사요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말리부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해당 구간에 5대의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10년 이후 말리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는 60명 이상이 숨졌으며 지난해에는 페퍼다인 여대생 4명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의 안전, 특히 과속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페퍼다인 여대생 4명을 치어서 숨지게 한 22살 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시속 45마일 구간에서 104마일로 과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 엘렌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SB1297은 말리부가 시범 프로그램으로 최대 5대의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를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특정 인공색소가 포함된 식품 퇴출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 및 행동 문제와 관련된 6가지 인공색소가 첨가된 식품에 공립학교 납품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최초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키틀즈 법안으로 불리는 이 식품안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레일이 올해 3월 후속으로 발의한 이 법안 6가지 인공색소를 금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는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3호, 적색 40호, 황색 5호, 황색 6호 이렇게 인공색소 6종이 포함된 식품을 2028년부터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7년 12월 31일인데 네, 2028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초 DNA 손상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백제, 이산화 티타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는 네,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 식당과 자판기에서 미리 참고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치토스, 도리토스, 스포츠 음료, 후르트루프, 캡앤크런치, 스키틀즈 등등등 이 6가지 인공색소가 들어간 제품 모두 사라집니다. M&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먹는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 법안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점차 해롭고 중독성 있는 첨가물 없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중심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AI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AI 개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서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작은 AI 모델들도 전력망이나 의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대형 모델들은 고객 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작업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에 반대해온 기술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법안 거부 이와 관련된 기사들 요새 많이 전해드리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 위에 올라있는 수많은 법안들 중 거부할 건 거부하고 서명할 건 서명하고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무엇들이 남아있을까요?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 눈길을 끌었다기보다는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문어 양식이 금지됩니다. 문어도 사람과 똑같이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법안 안에 포함시켜놨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문어를 양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 민감 개인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기술회사에 의해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 지문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하여금 서류 미비자들에게 실업상을 제공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자는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들에게까지 주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이 첫집 장만자에게 무이자로 다운페이먼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의 수혜 자격을 불세자들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에 이 또
UC와 캘스테이트 서류 미비 학생들을 고용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도 차례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의 같은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민 이슈가 최대의 장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가 불체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대놓고 지지한다면 대선 승리를 위해 경합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카말라 리스 부통령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차에 과속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신차에 과속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 운전자에게 오디오와 비주얼로 경고 알러트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섬 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자체 규정이 연방정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에는 늦더위 이어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불볕더위는 수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목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먼저 월요일인 오늘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에서 100도를 기록해 한여름 더위를 보입니다. 여기에 밤 최저 기온은 평균 기온과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교차는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늘과 비슷한 기온 유지하겠고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이번 폭염의 절정으로 이번 주 중 가장 뜨거운 하루 보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6도, 62도, 밸리와 일란다 엠파이어 지역은 101도, 66도, 해안 지역은 72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1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Actually submerged more than 24 hours after the hurricane. And Jessica, that's not water, that is mud. It gives you an idea how bad the situation was here. And let me show you how far the water, the flood waters got here. This, what I have right in front of me, is the debris line. There are several feet between the level of that taco stand. 지금 남동부르강탄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CNN 방송 잠시 연결해 왔는데요. 최고 시속 140마일의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에 상륙했던 헐린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핥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로는 102명이 사망했고 당국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채로 남아있고 통신 인프라가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과 연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쉬비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실종신고관리자센터는 600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라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번컴 카운티 셰리프국은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작업에 시신 수습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도 15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리케인이 동반한 폭풍으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수도와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막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잡히지 않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는 데에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관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직 300개 이상의 도로가 폐쇄됐고 전력 공급선이 복구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48만 명 이상,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80만 명 이상이 아직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6개 주에 거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에 긴급 대응 작전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일부 피해 지역 사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복구 브리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수백 개 도로가 폐쇄돼 절실히 필요한 물품인 배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다라는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 카리브의 서부 멕시코만에서 새로운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서 기상당국은 이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진 가운데 빈 사무실 건물에 최근 사람 대신 기계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다운타운 위셔 불바드에 위치한 원 위셔 건물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과거 와이칼라 직종의 사무실로 사용된 30층짜리 건물이 이제는 케이블과 냉각기, 발전기 등 온라인 기능에 필요한 기타 장비로 가득 차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원 위셔는 서부 최대의 데이터 센터로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주요 디지털 링크의 종착점으로 데이터 저장과 컴퓨팅 파워 수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TV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하는 일, 모바일 쇼핑 등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가 저장됩니다. 원 위셔 빌딩에 마지막 남은 기존 세입자 중에 한 명이 떠나면서 이제 원 위셔 건물은 디지털 건물로 전환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한때 명성 높은 사업체들이 입주했던 이 건물은 이제 서버, 전력선, 냉각 장비가 거의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원 위셔의 디지털 전환은 LA 카운티 전역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부동산 붐의 일부입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컴퓨터 서버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기존 건물을 데이터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커서 서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기업들이 큰 건물을 선호하면서 개발업자들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건물 수요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텍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존 사무실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건물 개발은 2년 만에 7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챗 GPT 출시와 함께 AI 기반 제품과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생성형 AI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데이터 저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클라우드 성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건물주들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수요가 높은 데다 일단 데이터 센터 설치 비용을 충당한 후에는 리스 갱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 위셔의 렌트비는 다운타운 고층 사무실 건물의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가주에 새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버넌과 몬트레이팍이 데이터 센터 건물 개발의 핫한 시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버라이즌 현재 통신 상태가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운덱터, USA Today 등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약 10만 명의 버라이즌 사용자가 서비스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10만 명에 한해서 버라이즌이 통신이 원활치 않은 게 아니라 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한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입니다. 기술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LA 시간으로 오전 8시 현재 9만 명 이상이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집에 있는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버라이즌이 통신이 원활치 않다, 버라이즌이 서비스가 원활치 않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버라이즌 측은 지금 정확히 서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버는 확인되고 있는데 버라이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 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버라이즌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뭘로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신고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버라이즌 측도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들어온 것이 가장 속보고요. 보다 정확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LA 한국교육원에 미국 최초의 한국유학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한국교육원은 오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유학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한국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에 이어서 한국유학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와 오찬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원 측은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유학생 유치가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외 네트워킹이 부족한 대학은 학교 홍보나 유학생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국 학생들도 한국 유학에 필요한 학업과 생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원은 한국유학유치센터 개소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으로 2024 미국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0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부에나팍 소스몰 중앙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유학박람회에는 고려대학을 비롯한 12개의 한국대학들의 오프라인으로 또 한국외대를 포함한 28개 대학은 온라인으로 참가합니다. 한국대학들은 미국 내 중고교생, 예비대학생,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부모, 교사, 교육기관 관계장 등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의 단기과정, 또 석박사 학위과정, 유학 절차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업생들이 북부의 전통적인 명문대 대신 사우스 캐롤라이나나 조지아, 엘라바마주 등 남부지역 공립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이비리그를 위시한 북동부지역 대학들의 위상이 높았고 학생들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남부 학교들이 저렴한 학비와 온화한 날씨, 유리한 취업 전망 등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듀크와 툴레인, 에머리, 벤더빌트 등 남부 명문 사립대들의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졌지만 최근 남부대학 인기는 조지아텍, 클렘슨대, 엘라바마대 등 공립학교들이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시 47분경 북가주 아로마스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지진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남쪽으로 이 94마일 떨어진 몬트레이 카운티 인근 아로마스 지역으로부터 북서쪽 2마일 떨어진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인명 또는 지산 피해 등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2일 LA 카운티 내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고 또 2022년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난 주말 사건 사고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이 토요일과 일요일 12시간 동안 4건의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오후 6시 18분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모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4건의 사건 모두 용의자 묘사, 범행 동기 공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신호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상점 유리창을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경 한 상점의 검은색 테슬라 차량이 정면으로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현재 조사 중이며 운전자 실수인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인지 현재 확인 중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심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를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후과는 극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진행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고 오래되고 지겨운 플레이북에 똑같이 오래되고 지겨운 쇼를 보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이 과거를 상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재차 거론한 뒤에 이제는 책장을 넘겨야 한다며 미국은 희망적인 새 세대 리더십과 새로운 길을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로 표현되는 자신의 경제 정책 공약과 관련해 미국 최고 경제학자들이 내 계획을 검토했고 비교했다며 골드만삭스는 내 계획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 등으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나는 독실한 공직자이자 자본주의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이번 대선은 박빙이며 우리는 약자라면서 나는 약자처럼 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선거자금 행사에는 스티비 원더, 스털링 브라운, 제시카 알바, 데미 로바토, 릴리 톰린을 비롯한 가수와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자리했고 할리 베일리 등이 공연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오늘은 라스베가스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경쟁 상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인신공격을 또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 이리 카운티에서 행한 유세에서 비뚤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 슬프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거짓말하는 카말라 해리스는 솔직히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라면서 카말라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빠진 게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발언을 내놨다가 일부 공화당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인신공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 치안 불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악랄하고 잔인한 살인범 13,099명이 아직 미국에 남아있다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거듭 주장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경에서 그녀의 행동 탓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살해당했다며 그녀는 그 행동으로 탄핵과 기소를 당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멍청하다, 약하다, 끔찍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계속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리스 정신장애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단지 그녀가 그냥 미친 진보 여성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적인 능력과 관련해서는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성향의 대표 인사 중 한 명인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CBS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모욕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1월 대선 규칙이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더기로 내면서 대선 불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어제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 단체들은 올해 미 전역에서 제기한 90여 건의 소송을 포함해 최근 들어 소송을 통해 대선 규칙이나 관행에 대해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설립한 선거 소송 추적 플랫폼 데모크라시 도킷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법적인 공세는 이미 2020년 대선 이전에 제기된 소송 건수의 3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들 소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와 핵심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소송은 일단 민주당 당원일 가능성이 큰 유권자 자격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욱더 엄격한 우편 투표 요건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을 포함한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했거나 근거가 없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뉴욕타임즈는 소송의 규모와 너무 늦은 소송 제기 타이밍을 고려할 때 공화당 관계자나 트럼프 측근의 언급은 이를 같은 노력, 즉 소송 제기의 이면에 더 큰 목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남부 지역 항만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는 성명을 내고 10월 1일 내일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0여 개 항만에서 소속 노조원 약 2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항만 노조는 해운 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벌어들인 대규모 이익을 노동자들과 나눠야 한다며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에 제한을 두고 싶어합니다. 사측인 해양협회는 노조가 6월에 회담을 취소한 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부 항만 노조 전면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0년간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OTT 서비스 열풍을 타고 호황을 누렸던 미국의 콘텐츠 업계가 최근에 급격히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B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미디어 기업인 파라마운트는 다른 제작사인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전체 직원 15%를 해고하는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의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새로운 OTT 서비스와 계약을 맺기 위해 앞다투어 작품 제작에 돌입했던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기에 제작된 영화 드라마 수는 20%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할리우드 불황에 신호탄을 쏜 것은 지난해 유례없는 규모로 진행됐던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 파업이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헐리우드는 회복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제인정 변호사님 만났는데 인사를 잘 못했어요. 네. 서로 어디서 봤지?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면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모두 끝났습니다. LA 다저스 승률 6할로 메이저리그 30개 팀 전체에서 승률 1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모두 홈구장 이점을 다저스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가장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던 오타니와 에런 저지 대단했죠. 에런 저지와 오타니 선수, 오타니 선수는 54홈런 59도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죠. 55홈런 60도루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또 남겨놓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또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는 58홈런 14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60홈런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58홈런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 간의 월드 시리즈 맞대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와 에런 저지 선수 간의 맞대결 때문에 지금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월드 시리즈 맞대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오프는 이제 10월 5일, 다저스는 10월 5일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요. 뉴욕 매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그리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오늘과 내일 와일드카드 경기 두 장을 놓고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실에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